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전국 우체국들이 북새통을 이뤘는데요.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는지 김지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. 오늘 새벽 3시에 나왔고요. 그냥 대통령 우표 관심 가진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해서 꼭 갖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. 우표 한 장 액면가는 330원. 문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우표첩은 23,000원입니다.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200개가 넘는 매물이 쏟아져 한때 10배까지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. 역대 대통령은 어땠을까? 윤보선 대통령을 뺀 10명의 역대 대통령이 모두 18번 취임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. 취임 기념 우표가 완판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93.8%가 팔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91.9%를 기록했습니다. 현재 가치가 가장 높은 건 이승만 대통령 우표입니다. 가장 오래되고 희귀한 탓에 1948년 5원짜리 기념 우표가 6만 배나 비싼 30만 원에 거래됩니다. 이런 희귀성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. 여러 사람이 구하고 싶다는 게 많을 때는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. 우정사업본부는 판매율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 우표첩 12,000부를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김자입니다.